제목, 숲속의 새 난쟁이. 글 박형준, 그림 이흐탁. 숲속의 새 난쟁이. 마리아는 새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. 새 엄마는 자기가 낳은 딸 안나만 좋아하고 마리아는 미워했어요. 마리아 산에 가서 산딸기를 따오너라. 겨울에 산딸기를요? 그래, 산딸기가 먹고 싶으니 냉큼 가서 따오너라.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추운 산속을 들어갔어요. 너무 추워 산 딸기를 어디서 찾지? 마리아는 산속을 헤매다 작은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. 작은 오두막집에는 난쟁이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. 아가씨는 이 추운 겨울에 어딜 가나요? 산딸기를 찾으러 가요. 손에 들고 있는 빵을 우리와 나눠 먹을 수 있나요? 그럼요, 같이 먹어요. 마리아는 새 난쟁이와 빵을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. 빵을 얻어 먹으니 우리도 뭔가 늘 해드려야지. 우리 집에 있는 산딸기를 가져가세요. 아가씨가 나날이 예뻐지는 것. 그게 내 선물이에요. 난 아가씨가 말할 때마다 입에서 금돈이 튀어나오게 하겠어요. 마리아는 난쟁이들 덕분에 산딸기를 가득 얻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. 어머니, 산딸기를 따왔어요. 마리아가 말을 하는 순간 반짝이는 금돈이 입에서 와르르 쏟아졌어요. 게다가 추운 겨울 산속을 헤매다 왔는데도 얼굴이 더 환하고 예뻐졌어요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마리아는 깜짝 놀란 새엄마에게 새 난쟁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. 안나는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샘이 났어요. 그래서 깊은 산속 새 난쟁이 집을 찾아갔어요. 난쟁이님, 나한테도 금돈을 주세요. 난쟁이들은 안나가 욕심 부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. 아가씨, 우리도 배가 고파요. 빵 좀 나눠줄래요? 싫어요. 이 빵은 내가 먹을 거예요.
그 여자 남쟁이 들이 말했어요. 안나카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. 그게 내 선물이야. 안나카 말할 때 입에서 징그러운 개구리가 톡톡 튀어나오는 것. 그게 내 선물이지. 안나는 화가 나서 씩씩 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. 엄마, 그 못생긴 남쟁이들이 나한테만 저주만 날렸어요. 으앙! 그 순간 안나의 입에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튀어나왔어요. 안나는 평생 말 한마디 할수 없었답니다.